이번에는 김성애 소장님이 준비해 주셨죠. 판도라 상자 열어주시죠. 아, 우리 태영호 의원 요즘 뭐 핫하십니다. 갑자기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여당 최고위원이 여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판도라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진짜 혐의는 땡땡땡땡땡이다. 네?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로 찾아주십시오. 판도라 최초로 다섯 글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많으면 네 자였는데 태영호 의원의 진짜 혐의는 나만 부적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공천을 주셨어요.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이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북한 체제에 오래 있다 오셨기 때문에 당 일꾼인 거야. 예. 당 일꾼들은 마땅히 헌신적이어야 되고 뭐 퇴근이 어딨어. 예. 결국에는 이제 보좌진 내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4월에만도 5건의 구인 공고가 국회 게시판이나 아니면 본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일이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만 부적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평양 스타일 때문입니다. 평양 스타일. 저는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진짜 혐의는 제명스러움이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하는 행동, 대응 방식처럼 일단 억울하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대표랑 판박이냐. 이런 식의 혐의도 저는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이 있습니까? 네, 없죠. 매우 아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1차원적인 퀴즈였는데요. 예, 태영호 의원의 진짜 혐의는 기밀 유출죄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공천 100% 당원으로 하자. 그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또 막 함부로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당무 개입을 하는 분들이 공천 개입을 안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 대통령실로서는 본인들이 기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유출했기 때문에 윤리가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누가 봐도 기밀이 아닌 공공에 난 사실로 인지하고 있는 발을 유출하면 기밀 유출죄가 아니고 사실 유포죄죠. 사실 적지, 적지에 의한 명예훼손. 여기가 더 미워.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내 정신 못 잡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나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어. 제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현역 국회의원,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사람을 뽑히자마자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일벌백계해야죠. 이준석 뭐 체리따봉 해가지고 찍어냈고 예. 사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거죠. 그런데다가 전당대회 룰 바꿔서 유승민 주저앉히고 나경원 의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 주저앉히고 공천에 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고위원들을 막 독려했을 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얘기하라고.
타이 짐작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을 때 뭐 아, 충분히 그럴 거야. 대통령 술 잘 마시니까 갔을 거야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죠. 그러나 그 발설자라고 지목된 당사자 첼리스트가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공경에 처해서 거짓말을 한 것뿐이다. 라고 정리됐어요. 지금 이 본래 발설자 이 태영 의원이 자기 목소리가 녹취돼서 MBC에 나갔습니다만 이걸 내가 공천에 걱정하지 말라고 버자진한테 뻥을 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저는 클리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것은 태영 의원이 이제 어쨌거나 북한의 그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최고 베테랑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무수석을 만난 중요한 자리에 그냥 맨몸으로 갔을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수틀리면 이분 이미 북에서 한번 크게 하고 남으로 내려오신 분인데 뭐 남에서라고 못할 그 저는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존재하는 폭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징계 녹취 나온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일이에요. 5월 1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김기현 대표가 당사자가 사실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좀 조치에는 미온적인 태도였거든요. 근데 3일, 그 바로 다음 날 지도부가 아침 라디오에서 징계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그날 김기현 대표가 징계위에 이것도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상 그런 대응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아 대통령실이 또 정무수석실이 공천에 개입하나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제일 우선적인 관건이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아, 태영호 의원이 해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거짓말한 거다 본인이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 대통령실이 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그게 가짜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날 그 뒤에 반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러면 거짓말로 결국은 대통령의 눈을 끼치고 대통령실의 눈을 끼치고 정무수석실의 눈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당의 눈을 끼쳤기 때문에 이건 징계 사안이라고 본 거죠. 저는 앞뒤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누가 어디서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폄훼 발언하고 전광훈 목사 예배 가서 미국 가서 전광훈 천하통일론 얘기하고 4.3 폄훼 발언까지 하고 나서 징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징계 얘기 어디서 먼저 꺼냈냐. 대통령실에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읽히니까 그때 가서 이거는 포함시켜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당의 이런 강경한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 정면 돌파 그야말로 강경 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크 작전,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집단 린치, 태영호 죽이기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이 부적절했다라는 게 주류 의견이고요. 본인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남 탓하고 외부에 어떤 본인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먼저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먼저 사실은 내부 보좌진 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유출한 것도 결국은 내부에서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이건 전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는 이재명스러움과 뭐가 다르냐.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태영 의원에게 마이크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마이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 그 상황 판단이 보좌라는 그런 기자회견이 당으로 하여금 좀 심각한 불안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공색해도 최고위원회를 그렇게 취소하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죠. 아니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제가 보기에 이제 해명이 아닌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고 저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 여론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부 고발자가 보좌진이라면 왜 그랬을지도 의문인데요. 일각에선 태용호 의원실의 업무 방식, 뭐 휴일도 없이 일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식의 업무 환경이 문제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약간 당혹스러워요. 의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녹음기를 켜서 몰래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믿겨지지가 않고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이란 어마어마한 지금 큰 아주 큰 헌법 위반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각한 보좌진이 이것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한 일이라고 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박수쳐 줄 성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바라보면서도 참 심정이 복잡합니다. 태용호 의원실이 업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건데 그건 좀 넘어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가리지 않고 보좌진이 기피하는 의원실 뭐 탑5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썰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아시나요? 그 탑5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배치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내년에 배치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뿐이죠. 제가 지나간 걸로 하나 할까요? 네. 그러니까 옛날 거? 아니, 지금 있는 의원은 뭐 다섯 명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 어렵고 요 직전 20대 국회 때 희모 의원 제가 이니셜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자기 오피스텔 도착해서 뭐 몇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숙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문 딱 열었을 때 라면이 딱 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수행기사 계속 시간 보고를 하면서 지금 뭐 몇 분 후에 도착이라면 라면 끓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딱 올라가서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라면이 딱 그때 끓여져서 나오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자기 개밥 주라고 보좌진한테 개밥을 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그보다 또 더 전대로 가면 팔을 라면에 이것도 라면 얘기네요. 팔을 어슷 썰어서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팔을 똑바로 썰었다고 자른 그런 아주 황당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뭐 갑질 내지는 의원실에서 좀 부당한 이런 그 일이 일어나서 자주 보좌진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갔던 의원들도 계세요. 19대 국회 때 계셨던 이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다. 의원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사람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 뒤로도 잘 나가셨어요.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는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엄청 냈다가 막 울다가 거의 뭐 모두 집어던졌듯이 울기도, 울기도 하다가 그럼요. 같은 사람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 알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9명의 보좌진과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에 관한 사무실은 이런 그냥 일반 직장 무슨 성과를 내거나 무슨 월급을 받거나 이런 일반 직장의 개념보다는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어떤 성과와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다고 하는 공동체의 좀 동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저기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좋습니다. 이거 국민 너무 무섭게 보지 말고 저는 이 부분은 뭐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면 증거는 없는 거죠. 네. 녹취록 이외에는. 그런데 이 문제는 파장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기실 텐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당대표 선거 때 본인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게 K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맥락을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요 직전에 최경영 기자랑 나누었던 얘기는 그 분당갑 출마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난 출마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딴 사람 내보낼 텐데 상관없다. 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당무 개입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진행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당시 이진복 수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의 그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 자체 즉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것 하나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을 이유로 최고위원을 협박했던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안철수 의원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면서 헌법 위반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분당갑 공천에 만에 하나 대통령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무 일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상은 탄핵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유, 너무 너무 해석을 하시는 너무 상상력이 나를 펼치실 것 같아요. 어디가요? 그 맥락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가 헌법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법 위반 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맥락으로 저는 읽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걸로 2년 실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려고 한 거지 이걸 이진복 수술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는 또 하나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 태용호 최고위원이 당사자로서 거짓말한 거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태용호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태 의원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한번 예측을 해보실까요? 태용호 의원은 김재원 전 의원의 핑계를 댈 겁니다. 김재원도 사퇴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래서 안 할 거다. 네. 교수님. 저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모양새를 봐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당 지도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어도 총선 앞두고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고위원으로서까지 선출됐던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행보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근데 뭐 지난번 기자회견까지의 태도로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서 국민의힘 내부도 걱정일 겁니다.